여러분의 책벗, 책벗 인생입니다. 사회적 환경으로 학문의 뜻을 실천하기란 상상조차 어려운 힘든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절대 배움의 뜻을 굽히지 않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당 마당의 한켠에서 눈물의 귀동냥으로 학문을 닦고 강한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마침내 장원급제라는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사연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고기를 잡아 팔아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한 어부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꽤 영리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말을 했다. 아버지, 저도 서당에서 글 공부를 좀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자 눈이 휘둥그레진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서당은 우리 같은 상놈은 받아주질 않아. 거기는 양반댁 도령이나 가는 곳이지. 또 글 공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세상에 써먹질 못하니. 그러니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말거라. 하지만 아들의 뜻은 워낙 완강했고 급기야는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럼 글 공부를 못하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토록 아들의 간절한 청에 아버지는 그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며칠을 생각한 끝에 지친 표정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그래, 뭐 어렵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리고 어부는 다음 날부터 바다에서 매일 잡은 물고기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서당 훈장댁에 바치기 시작했다. 살림이 넉넉치 않은 훈장은 어부가 가져다주는 물고기를 고맙고 맛있게 받아서 먹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훈장이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어부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훈장이 어부에게 말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부가 말했다. 선생님, 소인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아들 녀석이 하나 있사온데 글 공부를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거두어서 가르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어부의 간곡한 부탁에 훈장은 한동안 고민을 하고는 말했다. 일단은 알았네.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볼 테니 내일부터 서당으로 보내게. 어부는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어부의 아들은 날아갈 듯 기쁜 마음으로 서당을 향했다. 그런데 서당에 도착해보니 양반댁 도령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고 쳐다보는가 하면 비웃거나 깔보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저 더러운 놈은 대체 누구야? 저 꼴 좀 보게. 허허허. 서당에 심부름 왔겠지 뭐. 어이, 야, 이 요강 좀 치워라. 아이가 도령들의 조롱에 얼굴이 빨개져서는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서당 훈장이 도착하여 그 모습을 보고는 말했다. 바로 너였구나. 상민의 자식으로서 학문의 뜻을 두었으니 참으로 장하고 착하구나. 이왕 글 공부의 뜻을 품었으니 열심히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훈장이 그 아이를 방 안으로 들이려 하자 도령들이 야단법석이었다. 한 도령이 말했다. 스승님, 어찌 상놈의 자식과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도령이 말했다. 맞습니다. 스승님께서 정령 그리하신다면 우리들은 돌아가겠습니다. 도령들이 완강하게 반대하자 훈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입장이 되었다. 훈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냐, 잘 알겠다. 하지만 저 아이도 너희들처럼 학문의 뜻을 가지고 글 공부를 원하니 그럼 마당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건 어찌 생각하느냐? 설마 마당에서 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지? 그것도 안 되겠다면 다들 돌아가거라. 서당 훈장의 말에 도령들이 잠깐 웅성거리다가 잠잠해지자 훈장이 어부의 아들한테 말했다. 진정 공부를 원한다면 마당인들 어떠리 그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어부의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예,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마당에 꿇어앉아서 글 공부를 시작한 어부의 아들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토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낱낱이 새기고 외웠다.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에 지성을 다하니 어부의 아들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함께 공부하던 도령들은 물론이고 스승을 능가할 정도의 탄탄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때 조정에서 과거를 시행한다는 방이 붙었다. 과거를 보려고 오랫동안 공부해온 양반 자제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어부의 아들 또한 과거를 추려보리란 결심을 하고는 서당 훈장을 찾아가 말했다. 스승님, 저도 이번 과거 시험에 한번 응시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훈장이 말했다. 그래, 너의 실력 정도면 당연 급제에 응해야 하건만 받아들여질지가 염려스럽구나. 아들의 아버지인 어부의 걱정은 더욱 컸다. 상놈의 자식이 뭐라? 과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무슨 화를 당할지 몰라서 하는 말이더냐? 그러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렵니다. 아들의 완강함에 어부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여태껏 모아둔 돈을 모두 긁어모아 노잣돈으로 마련해 주었다. 사실 그 돈은 가는 길에 쓰기도 빠듯한 액수였다. 하지만 아들은 과분하고 고맙게 받고는 괴나리 보침을 꾸려맨 채 한양으로 향해 갔다. 여러 날을 쉼없이 걸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던 자제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그를 발견하고서 빈정거리며 소리쳤다. 에이! 거기잡이 아들 놈이잖아! 네가 여길 왜 왔지? 그래, 과거를 보러 왔나 보군. 그건 안 되지. 그럼 안 되고 말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부 아들의 뒤를 따라왔다. 어부의 아들은 객주집 헛간을 빌려 잠을 자려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는 끌어내어 얼러대기 시작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상놈의 자식이 과거를 본다니. 참 어이없네. 그런데 어쩌나, 우리한테 딱 걸렸으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그들은 어부 아들을 밖으로 따라오게 하였고 어느 태가 때 담벼락 아래에 이르러서는 담 안쪽에 높게 뻗은 배나무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어이, 야, 저기 봐. 저 나무에 배를 따다가 우리한테 주면 모른 척 눈 감아줄게. 어부의 아들은 도둑으로 몰려는 엉큼한 수작이란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만 딱히 말을 듣지 않고 피할 방법도 없었다. 어부의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양반 자제들의 손에 떠밀려 담을 넘어가서는 배나무를 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양반 자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큰 소리를 쳤다. 도둑이야! 누가 배나무에 올라간다! 도둑이야! 이렇게 담장 안에다 소리를 치고는 후다닥 도망쳐버렸다. 그 집은 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있는 정대감의 집으로, 배나무가 있는 곳은 대감의 딸이 거처하고 있는 별당의 뜰이었다. 때마침 별당에서 술을 놓고 있던 정대감 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밖을 살피니 누군가가 정말 배나무를 오르고 있었다. 대감 딸이 뜰악으로 내려서면서 물었다. 대체 니신지요? 귀신이거든 올라가시고 사람이면 아래로 내려오시죠. 이 말을 들은 어부의 아들이 나무에서 내려와 뜰에 서자 대감딸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러자 어부의 아들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대감딸이 가만히 살펴보니 행색은 초라했지만 용모와 인사는 보통이 아니었다. 그의 말을 유심히 들은 대감딸이 또다시 물었다. 과거를 보러 오셨다 하시니 어디 한번 시험해 봐도 될까요? 대감딸은 그를 곧장 방으로 인도했고 붓과 종이를 꺼내어 준 다음 시제와 운자를 불러주고 시 한 편을 지어보라고 했다. 그러자 어부 아들은 짧은 시간 안에 시 한 편을 완성하였다. 대감딸이 차분히 살펴보니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으로 훌륭했다. 그리고는 대감딸이 말했다. 와, 훌륭하군요. 한두 군데 빼놓고는 고칠 데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장원급제도 문제 없겠는데요? 대감딸은 한두 군데의 부족한 글자를 짚어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한들 그런 초라한 행색으로는 어찌 시험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곤 잠시 밖으로 나갔다 오더니 선비의 의관을 한벌 가져와서는 갈아입도록 권했다. 어부의 아들은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고 보니 당당해진 풍모가 천하에 비할 바 없는 훌륭한 선비가 되었다. 그리고 대감의 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 먹거리 한 움큼을 상자에서 꺼내주었는데 과일도 아닌 것이 꿀처럼 사르르 녹았다. 밤이 깊어가자 어부의 아들은 객주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직 인사를 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대감의 딸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인사를 나눈 어부의 아들은 객주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기서 묵고 있는 양반 자제들이 돌아온 어부 아들을 보고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말했다. 어, 왔네. 그래 어찌 배는 다 왔냐? 그러자 어부의 아들이 답했다. 나무에 올라가 보니 배 대신 이런 게 있어서 따왔습니다. 어부 아들이 대감댁 딸에게서 받은 과일도 경단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꺼내어 주자 양반 자제들이 맛을 보고는 홀딱 반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와, 세상에, 한양에는 이렇게 맛있는 게 다 있네. 그리고는 그들은 우르르 몰려 정대감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몰래 담을 넘어 배나무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때마침 아순을 하던 대감댁의 하인들에게 발견되어 붙잡혀 광가에 넘어가니 그들은 과거는 고사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드디어 시험날이 되자 어부의 아들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든 많은 양반댁 도령과 선비들로 시험장은 가득 메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 시험의 시제와 운자가 내걸렸는데 어부의 아들은 내걸린 시제와 운자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라 속으로 탄복하였다. 뜻밖에도 전날 대감의 딸이 시험해 보기 위해 내주었던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부의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힘껏 붓을 눌려서 답안을 작성하고는 제일 먼저 제출하였다. 그리고는 장원으로 뽑혔다. 시골 출신의 젊은 도령이 장원급제 하였다는 이유로 새로운 인재가 나온 것에 대궐이 떠들썩 가였다. 그리고 정승 판서들이 젊은 도령을 사위로 삼으려고 서로 아우성이었다. 그런 가운데 어느 한 대감이 제일 먼저 어부 아들을 점찍어서 사양할 틈도 주지 않고 빼앗길세라 곧바로 사위로 정하고는 딸과의 혼례를 서둘렀다. 어부의 아들은 어쩌지 못하고 혼인을 치르고 보니 색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전날에 배나무를 오르기 위해 담을 넘어가서 만났던 바로 그 처녀였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하였다. 대감의 사위가 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은 어부의 아들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그러나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애태우고 계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왔다. 뒷일 감당이 힘들어 모시고 올라오긴 해야 했지만 도저히 막막하기만 했다. 어부의 아들은 고민 끝에 스승께 편지를 보냈다. 한양에 와서는 어디 어디로 찾아오라는 내용으로 부친에게 전해달라는 편지 사연이었다. 한편 그 무렵 한양으로 아들을 보내놓고 부부는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과거를 보고 돌아올 때가 이미 훨씬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아이고, 과거 시험인지 뭔지 보내지 말고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우리 자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왜 이리도 무소식일꼬. 그때 서당 훈장이 어부를 찾아와 은밀하게 안부를 묻고는 꿈에 그리던 아들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아들을 만나러 한양에 올라가거든 이 주소를 찾아가 보게나. 이윽고 어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상경하였고 한양에 도착한 어부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 훈장에게 받은 주소지를 찾아갔다. 겨우 집을 찾고 보니 담장이 두 사람의 키만큼 되는 높이에 높게 솟은 대문과 넓은 집의 으리으리한 대가집이었다. 어부는 감히 주인을 부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다. 그러자 그 집 하인들이 어부를 보고는 덥석 붙잡아다가 헛간 속에 가두고는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버렸다. 어부는 그만 꼼짝달싹 못하고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다. 그날 밤 헛간에 꼼짝 못하게 갇힌 어부가 안전체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였다. 문득 헛간 빗장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살짝 문을 열고는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당혹해하는 어부한테 큰 절을 올리고는 말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란 말에 어부는 깜짝 놀라 그 사람을 가만히 살피니 정말로 꿈에 그리던 자기의 아들이 분명했다. 어부가 말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아버지, 제가 과거에 급제하여 이 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 의심할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랬더냐? 장하구나 내 아들. 네가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끝까지 고생이 많구나. 그리고는 고향에서 가져온 보침을 풀고는 말했다. 얘야, 네가 좋아하는 메밀떡을 네 어머니가 챙겨줘서 가져왔구나. 어서 좀 먹어보아라. 배가 부르고 목이 메어와 떡이 넘어가지 않는데도 아버지가 자꾸 권하니 아들은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들은 떡을 하나씩 받아 먹는 척을 하면서
주머니 속으로 슬쩍슬쩍 넣고는 말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또 오겠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헛간문을 닫아 건 다음 밖으로 나와 자던 방으로 조용히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일어나 있고 남편을 기다리고 앉아서는 말했다. 아, 이 밤에 어딜 다녀오셨나요? 아, 그게 저...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보고 또다시 말했다. 그 주머니 속에 불룩하게 든 것이 뭐예요? 어디 좀 꺼내봐요. 어부의 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감출 수가 없음을 깨닫고는 모든 것을 상세히 말하고 면목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이런 일은 함께 처리하셔야지. 아내도 모르게 어찌 그렇게 덮으려 하셨단 말입니까? 빨리 가셔서 아버님을 모셔오십시오. 아들은 황송한 마음으로 얼른 달려가 헛간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자 며느리는 예를 차리고 큰절로서 아버지를 맞았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의 비밀 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시아버지를 양반으로 만들기 위한 며느리의 계책이었다. 다락에 시아버지를 숨겨두고는 음식을 먹는 법과 옷을 입는 법, 걸음걸이와 말하는 법 등 양반의 법도를 상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연습하게 하였다. 그렇게 어언 한 달이 흘렀고 시골 양반의 행세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이제 됐습니다. 본가로 가셨다가 정식으로 다시 찾아오세요. 어부는 며느리의 가르침대로 고향에 내려가서는 한양으로 가겠다는 통지를 한 후 사돈댁인 정대감댁으로 향하였다. 사돈이 시골에서 온다는 소식을 받은 정대감은 고관 대작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로 사돈을 맞았다. 의관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대감집에 도착하니 어부가 아닌 누가 봐도 당당한 시골 양반 자태였다. 정대감이 말했다. 자, 오늘은 매우 즐거운 날이니 모두 함께 마음껏 듭시다. 그런데 그 술 때문에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자리에 함께한 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들 칭찬으로 술 한 잔씩을 권하니 어부는 마다하지 못하고 모두 받아 마시다가 그만 술에 흠뻑 취하고 말았다. 그때 어떤 손님이 이렇게 말했다. 저 취흥이 오르니 우리도 노래 한 곡 조씩 뽑아봅시다. 그리고는 흥겹게 한 곡조를 뽑았다. 자신의 노래가 끝나자 어부한테 노래를 청했다. 그러자 취흥이 무르익은 어부가 한 곡조를 뽑았다. 어기여차 어이야 디어라 노를 저어라 이 고기 저 고기 이 물속의 거기가 모두가 내 것이로다. 어기여차 어이야 디어라 어기여차 어이야 디어라 뱃노를 가찬다. 순간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하나둘 손님들이 일어나 돌아가기 시작했다. 얼굴이 어둡게 경직된 정대감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노래는 천한 사람이 고기를 잡을 때 부를 법한 노래였던 것이었다. 정대감은 당장 사위를 불러 크게 꾸짖었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당장 저자와 함께 내 집에서 나가거라! 어부의 아들은 감히 어떤 변명도 못한 채 나가려고 하자 대감의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의 치아비를 내쫓으시면 소녀 또한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냐, 나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 대신 지금 나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은 말거라. 그리하여 어부와 아들
정대감의 딸은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 방황하는 신세로 떠돌게 되었다. 어느덧 한양을 벗어나 힘없이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어느 날, 객조집의 조그마한 방을 얻어 일행은 하루를 묵게 되었다. 객조집 주인은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현재 꾸려가는 여관 말고도 무척이나 넓은 땅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 그가 어분의 일행을 우연히 보고는 정대감 딸 미모에 홀딱 반하고 말았다. 그는 정대감의 딸을 차지할 마음으로 어부의 아들에게 내기를 제안하며 말했다. 우리 둘이서 바둑을 한 판 두어서 내기를 한번 합시다. 만약 내가 지면 재산을 다 드리리다. 그러자 어부의 아들이 말했다. 그럼 만약 내가 지면요? 객조집 주인은 웃음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당신 아내를 나에게 넘기시오. 어부의 아들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아, 뭐요? 허허, 네 참. 아, 이 세상 천지에 그런 내기가 어디 있단 말이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오. 그런데 뜻밖에도 얘기를 전해 들은 아내가 내기에 응할 것을 권했다. 어부의 아들은 말도 안 되는 내기라며 고개를 저었으나 아내가 간곡히 권하는 뜻을 꺾을 수가 없어 결국 내기에 응하기로 하였고, 어부의 아들은 아내, 객조집 부자는 전재산을 걸고 시합을 하기로 하였다. 시합은 어부 아들의 요청으로 20날이 지난 후에 벌이기로 하였다. 그간 여러 사람과 바둑 시합으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자신감 있는 객조집 부자에 비해 어부의 아들은 바둑 돌이라고는 평생 한번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어부의 아들 곁에는 아내가 있었다. 아내의 부친 정대감은 국수로 이름날 정도로 바둑에는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런 정대감의 상대는 오직 한 명뿐이었는데 바로 자기 딸이었다. 정대감 딸은 그때부터 어부의 아들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어부의 아들은 처음에는 막막하여 힘들어했으나 워낙 명석하다 보니 금세 바둑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마침내 20여일이 다 찼을 때에는 아내의 준하는 실력의 고수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많은 증인들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시합이 시작되었다. 객조집 부자는 자신 있게 꾸려갔지만 어부의 아들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그러나 어부의 아들은 아내의 가르침대로 차분하게 내기에 임했다. 그러던 중 깜짝 놀라 정신이 확 들었는데 이미 판이 기운 뒤였고, 어부의 아들은 보기 좋게 부자를 물리쳤다. 그리고는 객조집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다. 시합이 끝나고 어부의 아들이 부자에게 말했다. 앞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내기랑은 할 생각을 마시오. 그리고는 객조집 주인의 재산을 절반만 받았다. 이 재산만으로도 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로 행세하기에 충분하였다. 이렇게 부자가 된 어부의 가족은 대감 딸의 조언으로 자연경관이 빼어난 한 고을에 넓은 집터를 구하고 99칸의 넓은 저택을 지었다. 그리고 일반 저수지보다 더 큰 커다란 연못을 파서 집안에 넣었다. 그 연못 안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넣어 살게 하고 물 위에 배도 띄웠다. 또한 연못 옆에는 멋들어지게 누각을 세웠다. 그렇게 저택을 아름답게 꾸며놓고서 대감의 딸은 친정집에 편지를 보냈다. 언제 꼭 한번 자기 집으로 놀러와서 지난날의 오해를 풀라는 편지였다. 처음에는 딸에게 온 편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편지가 연거푸 오자 차츰 궁금증이 일어 그래 어디 한번 어찌 사는지 가서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정대감은 말을 타고서 딸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찾아가 사돈집에 이르고 보니 으리으리한 양반집이었다. 정대감은 한양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택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전에 봤을 때는 분명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넓고 화려하게 꾸며진 집안을 보고는 정대감은 더욱 놀랐다. 딸의 안내로 뒤뜰에 가보니 생각지도 않은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한켠의 누각에는 거한 술상이 차려져 있었으며 악사들의 사면육각 풍악이 온 집안을 울리고 있었다. 그때 어부는 연못에서 배를 타고 노을을 젓고 있다가 정대감을 맞이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사돈, 사돈 어른 어서 오시오. 그러자 정대감이 답했다. 아, 예, 사돈. 어부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렇게 소일하며 세월을 보낸답니다. 사돈, 제 노래가락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는 흥을 돋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허기여차, 허이야 디어라, 허기여차, 허이야 디어라, 노를 저으라. 이 고기, 저 고기, 이 물 속의 고기가 모두가 내 것이로다. 허기여차, 허이야 디어라, 허기여차, 허이야 디어라, 뱃놀이가 찬다. 바로 그때였다. 정대감이 손으로 무릎을 탁 치더니 말했다. 얼커니,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오해를 했구나. 세상에 이런 멋진 풍류가 다 있었단 말인가. 그러자 옆에 서 있던 딸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버지도 함께 올라서 즐기시지요. 그렇게 딸의 집에서 풍류를 마음껏 즐긴 정대감이 서울로 올라왔다. 그리고는 다시 조정의 대감들을 한 무리 이끌고 사돈댁에 내려오자 집안에서는 큰 잔치가 한바탕 벌어졌다. 어느덧 잔치가 무르익자 술에 취한 대감들이 흥에 겨워 어부의 선창을 따라서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어기차 어이야 디어라 어이야 디어라 노를 쳐라. 이렇게 두 사돈 간의 오해가 차츰 풀어졌고 지혜롭고 착한 며느리와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을 두어 부자가 된 어부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한다. 비록 옛 이야기긴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 역사의 한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반 도령들의 온갖 조롱을 견디며 서당 마당에서 귀동냥으로 학문의 뜻을 이루려 했던 어부 아들의 도전과 끈질긴 노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만난 정대감의 딸은 어부의 아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슬기로운 지혜를 발휘하여 과거급제의 꿈을 이루고 또 어부 가족은 큰 부자가 되었으니 하늘이 노력하는 착한 어부의 아들에게 정대감의 고운 딸을 인연으로 맺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또한 과거급제의 꿈은 이루었지만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까 염려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를 헛간에서 맞게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좋아하는 메밀떡을 권하는 부자지간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문의 뜻을 두고 도전하여 장원급제의 꿈을 이루고 큰 부자가 된 어부의 가족의 인생 역전은
성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